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인 줄로 압니다. 성공자나 실패자 모두 처음에는 같은 환경에서 출발하더라도 순간적인 생각 그리고 그 순간적인 생각에 의한 선택 그리고 자기 노력과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우주선을 발사할 때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각도의 차이가 나더라도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어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작의 작은 차이에 비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유럽에 소개되고 유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떠났고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골드 금을 찾아서 아메리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금도 찾았지만 다시 말하면 부도 찾았지만 골드 금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은 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런 역사적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북미,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찾기 위해서, 골드를 찾기 위해서 남미를 찾았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린 오늘 남미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혼란을 여러분은 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순간적인 생각과 선택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불을 보듯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살아갑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게 어떤 이해관계의 그런 것만 위해서 살아가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찾은 것이다.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국가와 민족들 똑같이 멸망당한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붙들었던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던 것 우리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경우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떠나셨던 것을 우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지혜로운 선택으로 평생을 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평생을 잘못 보내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몇 사람의 경우를 찾아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여자였는데 그 모압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거기 살던 여자.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의 둘째 작은 자부가 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거의 그 같이 결혼한 그 자기 동서 오르바도 거기서 죽어버리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역시 죽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부하고 시어머니 세 고부가 남편이 없이 혼자 몸이 되어버립니다. 자,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재산도 없이 이제 살아갈 것이 정말 캄캄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나도 너희들에게 줄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동서 자기 동서 오르바는 거기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자부였던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장례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곡한 룻의 간청에 나오미는 둘째 자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오르바나 룻은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남편 죽었고 자식 없고 재산 없는 이런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환경에 따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신앙에 따라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루스의 간청 속에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환경으로 보자면 이 오르반은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오르반은 분명히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인간적으로는 그가 행복해졌는지 불행해졌는지 알 길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는 엄청난 불행을 자처한 잘못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택의 차이는 똑같은 환경에서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 오늘 알게 되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한단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원칙이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적응하고 저 환경 되면 저렇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통틀어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내가 고집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지혜를 짜내서 그 환경이 적응하는 우리들이 삶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원칙.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룻은 그러한 신앙의 원칙에서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축복된 길이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룻과 같이 신앙 원칙에 의한 지혜로운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이 룻과 같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평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 올 때도 있고, 해날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환경은, 우리 앞날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칙은 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눈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 삶의 원칙이 바뀐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선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룻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앙 원칙을 따라 여러분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자 라합이 예수님이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마 이방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축복이었다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쫓기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생명을 걸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웬만한 선택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의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라합은 다 들었고, 그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결단은 이미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쫓길 때 그들을 자기 다락에 숨겨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참신이다. 참신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고백.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하다고 이 라합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상천하지에 이 세상에서 참신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방 여자로서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 중에 라합만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라 말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합의 행위는 분명히 반역 행위였어요. 그렇죠? 반역 행위였습니다. 자기 성을 정탐하러 온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고발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숨겨서 돌려보냅니다. 반역행위죠. 여리고 성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한 반역행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냐.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국이 어딥니까? 조국이 있어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내 조국과 하나님과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라합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특별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 하나님의 법이나 정책의 말씀에 충돌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순교자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국가의 사명 중 하나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국가의 사명이에요. 이거 하지 않은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전부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 봐야 합니다. 국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국가에 순종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미국이 바로 그거죠. 미국이 정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까? 이게 너무 지나쳐서 또 문제죠. 바로 기독교 말씀 위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능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없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민족 주고 멸망하지 않은 민족이나 하나님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목사님들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인들 하면은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어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공석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관시켜주겠다고.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민족치고 번성한 민족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도 이 땅에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3분의 1을 쥐고 흔들었던 소련 70년 만에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이 분명히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 조국이 하나님과 충돌될 때 우리는 조국보다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과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된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순교자가 생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소련에서는 70년 동안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수천만 명이에요.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닙니다.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냥 두겠습니까? 그대로. 이 세상 인간들 우리 개개인도 포함해서 완전한 사람이 없죠. 오늘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점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은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 나 자신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자신 완전하게 믿어? 누가 완전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저도 제 자신을 믿어서는 아니랍니다. 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아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뭐 누구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성을 부여하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하나님. 바로 라합은 이것이 분명했어요. 자기 동족도 자기 자신도 자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상대적이에요. 이거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절대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상천하지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에게 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정당군을 숨겨주는 생명을 건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 민족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결단을 했고 또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건 선택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걸 확신하지 못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룻보다도 더 어려운 선택이었죠. 왜? 생명을 건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선택이었지만 라합은 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제각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각 종교마다 종교에서 섬기는 만들어놓은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 신은 다 똑같은 신 아닙니까? 첫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 다 똑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오, 이거 꺼이름 꼭 끼워야지. 오리지널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솔로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40년 동안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만이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다른 것 구할 수도 있었죠. 왕이니까 백성들이 윤택하게 잘 사는 것도 구할 수 있었고 튼튼한 국방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이지 않는 지혜를 구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른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셨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려는 의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우선한다는 것, 앞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내가 이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자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훌륭한 신앙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렸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에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이죠.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약속이에요. 성경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절 다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내게 끝나버리죠. 이 선에서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바로 나도 위할 수 있고 내 이웃도 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보고. 그저 오늘 한 달, 1년 이 정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영혼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하고 1년 한 달 바라보고 계획 세우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멀리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계획은, 모든 삶의 원칙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기준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 영원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일평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계획이나 우리 삶도, 삶의 원칙도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손해보다 보이지 않는 손해를 더 두려워하며 안타까워. 물질의 손해보다는 신앙의 손해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내가 물질을 좀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에 자기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 좀 잊어버렸다, 보이는 것 좀 손해봤다고 해서 밤잠 못 자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솔로몬도 보이는 복이 영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지혜를 더 귀하게 생각해. 그래서 보이는 복이 영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서 다른 것까지도 축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죠. 그러게 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원리, 이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고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육간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금을 캘 때도 우리가 그 금맥을 찾아 제대로 찾아 들어가야지 금을 캘 수가 있죠. 아무데나 파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바로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알려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와 영화는 순간적인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열두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열두 등분해가지고 토지 분배까지 마쳤던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입니다. 애굽 출생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환하게 알고 있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모든 사실들을 환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이 아모리 사람들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보장된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집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확실한 선택은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린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의 일 가지고 일생을 영혼을 속단하는 그런 그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살더라도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내 신앙 양심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자녀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부모를 향해서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산 물려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재산이 그 자녀를 망쳐버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그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모아놓은 재물이 그 자식들을 완전히 스포일시켜버리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런데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내가 물려주겠다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해요. 여러분 신앙 심어주려고 노력하세요. 뭐 많이 뭐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좀 요새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냥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생 좀 안 시키려고 그냥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뭐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은 그런데 보세요. 자식들은 그 부모의 큰 수고와 희생과 헌신 자기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감사를 느끼는 자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주 그러니까 아껴줄 생각하지 마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데다 쓰세요. 맛있는 거 사 잡수시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구제도 하시고 오늘 우리 제동환 집사님네처럼 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단합대회도 가끔 한 번씩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내가 쓴 것만큼만이 내 것이란 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고생해서 벌어놓은 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후손들에게 신앙 하나는 꼭 가르쳐 놓으십시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무 자원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순 돌덩어리들입니다. 돌이 흙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만 12살만 되면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다 끝나는 율법 배우는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이 놀랄 정도로 대화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하셨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살만 되면 정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12살만 되면은 성경이 기본적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다 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기도하는 법 가르치시고, 성경 읽는 법, 성경을 읽게 하시고, 찬송하는 것 가르치시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후손이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러한 삶은 우리 결단과 선택으로부터 되어지죠. 우리 결단과 선택이 없이는 우리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캄캄한 환경일지라도 신앙 원칙을 선택을 하십시오. 라합과 같이 생명을 걸더라도 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이 귀한 결단이 금년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귀한 축복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몇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을 신앙의 원칙을 선택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의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이 접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원칙을 정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